음악대장으로 가면을 쓰고 나간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아닌 걸로 나간 거예요. 사실은 노래를 부르는 하현우로서 어떤 경험이라기보다는 하현우가 아닌 다른 어떤 다른 존재로서의 약간 그런 경험이었었고, 사실 저도 이 밴드 안에서는 분명히 제가 지향하고 있는 그 이미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복면가왕에 나가서 노래를 부른 거는 저한테는 따로 어디 딴 지역에 가서 혼자서 잠깐 훈련하고 온 약간 그런 거예요, 저한테는. 그래서 그동안 멤버들 보고는 나 잠깐 연습 좀 하러 갔다 올게 해가지고 저기 MBC 가서 저는 계속 출연을 하고 예상치 못하게 너무 길어져서 좀 그랬지만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, 그 음악대장은. 진짜로 그냥 우리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뿐이지 그 음악대장의 노래를 그냥 제가 제 목소리로 그냥 다시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또 국카스는 국카스는 나름대로의 길을 이렇게 또 계속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확실한 뭐 정체성만 있으면,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저는 뭐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